안녕하세요. 저는 피오떼의 시니어 에듀케이터 박혜림이고요. 지금 대전에서 립네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오떼 봄 신상 원더랜드 컬렉션을 이용한 원더 스카이 아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그라데이션 쉽게 하는 꿀팁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오늘 보여드릴 원더 스카이 아트입니다. 유광 버전, 무광 버전으로 준비해봤고요. 파스텔 시럽에 그라데이션이 돋보이는 몽글몽글한 구름 아트입니다. 동화 속 하늘을 모티브로 만들어서 귀여운 곰돌이 몰드와 같이 연출하시면 더욱더 귀여운 느낌으로 아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트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파스텔 시럽의 컬러감을 살려줄 IF01번 릴리 화이트를 전체적으로 도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릴리 화이트는 깨끗한 느낌의 화이트 시럽 컬러입니다. 큐어할게요. 원더스카이 그라데이션에 사용할 컬러는 총 4가지입니다. 원콧에서 WL 유니콘 핑크, WL02 바니케로, WL05 캐슬 스카이를 사용을 하고요. 투콧에서는 앞서 사용한 3가지 컬러와 함께 WL03 티아라 옐로우를 추가해 그라데이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브러쉬에 소량의 젤을 묻혀서 도포를 해줍니다. 핑크 컬러가 메인이 될수 있도록 넓게 대각으로 도포를 해주세요. 바니케로 컬러도 붓에 소량을 떠서 핑크 옆에 우도록 구도를 잡은 후에 소량 발라줍니다. 이때 브러쉬에 묻은 젤은 키친페이퍼에 닦아가면서 사용을 할게요. 남아있는 공간에 캐슬 스카이도 소량 도포를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결이 지지 않는 그라데이션 원콧이 되었습니다. 경화할게요. 앞에 순서와 동일하게 컬러를 도포를 해주세요. 이때 컬러의 위치는 조금씩 살짝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밑에 있는 컬러와 겹쳐지면서 다른 색감을 나타내면서 조금 더 몽환적인 컬러감을 연출해 줄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핑크 옆에 바니케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캐슬 스카이 컬러도 자연스럽게 쓸어 내려주면서 도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티아라 옐로우를 중간중간 터치를 해줄게요. 붓에 소량의 젤을 묻혀서 중간중간 터치를 해줍니다. 뚜껑 완성했고요. 큐어링 할게요. 다음 CL27번 머메이드 글리터를 소량 도포해줍니다. 머메이드 글리터는 진주빛의 글리터로 은은한 반짝임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얇게 가볍게 쓸어 내리듯이 도포해주시고 큐어하겠습니다. 다음 피어떼 슬림 빌더 젤을 이용해서 얇게 오버레이를 해줍니다. 피어떼 슬림 빌더 젤은 묽은 제형으로 얇게 오버레이를 하거나 아트 중간중간 레이어드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빌더 젤입니다. 큐어링 할게요. 그 다음 피어떼 젤 스타터를 이용하여 슬림 빌더의 미경화를 닦아줍니다. 젤 스타터를 이용해 수채화 느낌을 표현을 하실 때에는 미경화를 닦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선명한 아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병에 담긴 젤 스타터를 딥펜디쉬에 덜어줍니다. 다음 ST02번 스탠다드 화이트를 팔레트에 덜어주고 사용할게요. 구름을 그릴 때에는 C1 미니 오벌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에 젤 스타터를 넉넉하게 붙여주신 후 팔레트에서 컬러와 믹싱을 하면서 농도를 조절을 해주세요. 이때 스타터와 컬러의 비율은 6:4 정도로 스타터의 양을 많이 해서 농도 조절을 해주세요. 구름의 구도는 양쪽에서 엇갈리는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려줍니다. 중간중간 젤 스타터와 컬러를 계속 믹싱해주면서 사용을 해주세요. 사이사이 조그만한 구름들도 넣어주어서 아트가 꽉 차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 경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름 밑부분을 젤 스타터로 풀어줄 건데요. 이때 비율은 젤 스타터가 9:1로 컬러량을
최소량으로 해서 믹싱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세요. 컬러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큐어링 해줍니다. A1 슬림 라이너를 이용해 구름의 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슬림 라이너는 브러쉬 모가 얇고 텐션이 좋아서 얇은 라인을 그릴 때 유용한 브러쉬입니다.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들어가는 곳에 라인을 그려주신 후 도트봉을 이용해 크고 작은 도트를 찍어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크고 작은 도트들을 찍어주신 후에 큰 도트에 젤을 이용해서 반짝이는 별들을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슬림 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도트의 위아래 양 옆으로 젤을 끌어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별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큐어 할게요. 피오떼 노나이프 어딕션 탑으로 도톰하게 오버레이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원더 스카이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원더 스카이 아트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도 꿀팁 가득한 아트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